우리 가족은 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홍은기 서울시장 파이팅! 사람경 믿고 들여서 꼭 시장으로 가자. 네, 시장 가자.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고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 운동권 출신도 운동권 동무회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부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동시에 평생 갑으로 살아왔던 이 검찰 출신들 검찰 동무회 해체해야 된다. 검찰 동무회 정권이 되어서야 어떻게 나라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외쳤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떠나고 내일 모레 떠나고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는데 시작도 되기 전에 내각 인사와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대검찰청 부속실이라고 언론이 평가할 정도로 검찰 출신들이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 직계 세를 만들어서 완전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패배했던 조송영길을 불러낸 이유도 대선에 패배했던 이재명을 불러낸 이유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0.73%인 거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 2.24%를 합하면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0.73% 졌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는 깨끗하게 바로 승복하라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시라는 덕담을 했습니다. 많은 저를 아는 외국 외교관들이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진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대선을 치렀던 양당이 0.73% 졌는데 한마디 변명도 없이 후보와 당대표가 깨끗하게 대선 결과를 승부하는 이런 성숙된 대한민국이 어디가 있는가. 미국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될 이 민주주의, 이걸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문희상, 정대철 선배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겸허해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걸개 슬로건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데 47.8%의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국민과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2.24%의 국민들은 테레비를 보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들어가고 대선 후유증에 지금 의욕을 잃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윤석열 후보를 찍지를 않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잘 돼야 5년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격려와 기대, 희망을 보내줘야 될 텐데 되자마자 하는 일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김진애 위원장께서 정확히 지적했던 것처럼 대선 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하면은 설명의 위반으로 약관이 취소가 됩니다. 계약이. 불완전 설명 의무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제시해서 국민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을 독단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헌법 72조의 외국 국방 통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국민 투표
붙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을 국민투표에 붙이다는 것은 의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될 텐데 너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을 불러냈다고 봅니다. 송영길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백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충암고등학교 선후배, 서울법대 선후배들이 모여진 내각과 비서실이 어떻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내각과 비서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쓴소리를 하지 않는 끼리끼리 모이면 그냥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5선 국회를 하면서 5번의 대통령 취임식 공사하는 현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지나다니면서 권불 10년 화무 11홍을 생각하고 유승민 의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차면 기울고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두고 김은혜 윤핵관하게 물러났습니다.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금방 갑니다. 세월은. 문제는 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출석해서 발언권을 갖는 서울시장이 그래도 준비된 후보 제대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천만 시민의 목소리와 5천만 국민의 바른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진희 의원님 김병주 우리 한미연합사 보수연구관 저하고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강원도 출신인데 사성 장군입니다. 함께 외교 국방 전문가와 함께 이제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되면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교통부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책을 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온 것처럼 유엔 본부를 유치해서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서울의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다음 뉴스에 보니까 미국 전문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제타격 주적 운운하면서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서울의 청년들에게 2만 개의 국제기구에 일할 일자리의 기회를 준과 동시에 마이스 산업과 금융산업을 발전시켜내고 유엔 평화대학과 함께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교육을 만들 수 있는 토대 유엔 제5본부 아시아본부를 저 송영길이 유치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은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을 확대시키고 금융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누구나지 프로젝트와 LTV 50이라도 자기 금융이 조달돼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고광선 회장님 와 계십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마을버스부터 시내버스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실시해내겠습니다. 이 무료화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서울 시민 세금으로 준다고 우리 아들도 딸 여기 와 있는데 아들 딸 이리 와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그 아빠 돈이야? 왜 아빠 돈인데 그걸 줘?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반문합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제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도 이리 와보세요. 사모님 우리 제가 제 사모님은 서울 토박이입니다. 남정초등학교 신광여중 그리고 성심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를 졸업했는데 이 신광여중에서 우리 김한길 위원장 사모님 최명길과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낳았던 신명여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성심여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서울 토박이 아가씨를 제가 만나서 이 전라도 고흥촌놈이 만나가지고 사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 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가족은 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저나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은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민심의 바다로, 천만 민심의 바다로 이 송정길의 59년에 살아왔던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전세 아파트 살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동산에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앞으로 옮기는데 젊은 청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살다 죽는 건 다 렌트 인생이지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내와 전세 아파트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잘 갔다 왔고 우리 딸 아빠 천서 없이 자기 힘으로 취업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정말 제가 일관되게 공급 확대 세제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를 오늘까지 있게 해준 한 분만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박성무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광주 대동고 시절에 고3 때 5.18을 겪었고 제 친구는 김영진 시몬, 세례명이 시몬이었습니다. 계엄군 총탄에 쓰러져 지금 5.18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금남로의 지축을 이루는 캐터필러 소리가 들릴 때 그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를 들으면서 교론복을 입고 총을 들고 계엄군과 맞서 지키고 있는 어린 고등학생들의 손을 놓고 도망갈 것인가? 그 아이들과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5.18이 곧 다가옵니다. 5월 23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눈물 어린 봉화마을의 5월 23일이 다가옵니다. 이런 검찰 봉화국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울의 역사성과 자존심을 지켜내고 서울 시민이 그냥 속물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글로벌 도시 서울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야 될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의 이기까지 만드신 우리 박성무 선생님을 들려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한 말씀만 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싫으면 평화민주당을 보고 찍어주라고 했어요. 만약에 송영길이 진짜 싫다면 박성무 후보라도 꼭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저한테 서울로 이사라고 2424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이 다가오는데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 두 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남은 25일 동안 우리 서울 시민들의 개혁의 마인드와 정신을 지켜내서 한번 새롭게 수도 서울의 자존심을 되찾아 봅시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를 통해서 서울이 지방과 이권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런던, 파리, 동경, 뉴욕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앞서가는 글로벌 도시 서울, 분단의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평화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송영길 후보님 말씀드리니까 가슴이 떨리죠? 네. 정치는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신화를 만드는 겁니다. 6월 1일 누구와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 떨려봅시다. 6월 1일 송영길 후보님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필승의 결의의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방금 우리 전혜숙
의원님 삼선 의원 있습니다. 오셨는데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정 의원님 아시죠? 이분이 누굽니까? 오세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정이 나서면 어떻게 되죠? 이깁니다 여러분. 고민정 의원님 크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 정순규 강남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